최근에 저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여권 인사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주며 굉장히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관점이 과연 이 성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 사실을 누가 박원순 시장에게 사전에 전달하느냐는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하느냐,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가 박원순 시장을 전달을 했느냐.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아주 죽음이라고 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그 사후 배경, 사전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, 이 문제를 갖다가 공권력인 검찰이 철저하게 밝혀줄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.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대통령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박원순 이 죽음과 관련해서 좀 명확한 태도를 갖다가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